우리들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라 잘 모르지만 한국을 여행한 외국인들 눈엔 놀랍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이것, 탑10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특히 그 중에서도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바로 한국인들의 영어 사랑입니다.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길거리 가게 이름만 봐도 영어 알파벳으로 가득하죠. 특히 카페 벽면이나 티셔츠, 모자 등엔 원어민조차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영어들로 떡칠이 되어 있거나 심지어 각종 인종 차별 단어나 비속어가 가득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죠. 이건 좀 많이 부끄럽네요.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옷을 전시하는 데 사용하는 마네킹 인형. 가끔씩 보다 보면 진짜 사람 같아서 으스스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네킹이 한국에서만 옷 전시뿐 아니라 다른 독특한 일을 하고 있다네요. 그 일은 바로 도로 신호수. 종종 공사로 인해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를 보면 안전을 위해 빨간 꼬깔콘과 팔을 흔드는 신호수가 서 있죠. 멀리서 볼 땐 분명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마네킹이 팔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에겐 움직이는 마네킹이 신기한 듯 합니다. 햇빛만 나면 해변이 아닌 공원에서도 보통을 까고 일광욕을 즐기는 외국인들과 달리 우리는 햇빛이 나면 그늘로 숨곤 하죠. 특히 황금색으로 빛나는 선방이죠. 팔토시까지 착용한 아주머니들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흩날리는 비가 와도 바로 우산을 펼치곤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모습이 또 신기한 것 같네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엔 비가 워낙 잦다 보니 어지간하게 굵은 비가 아니면 그냥 맞고 다니죠. 여성들의 각선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멋진 아이템 하이힐. 외국인들 역시 하이힐을 많이 신지만 한국 여성들이 출근길에 하이힐을 신고 달리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심지어 오르막도 그냥 오르는 모습을 보며 하이힐 올림픽 선수라고까지 칭하면서 놀라워합니다.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이힐 신고 뛰는 게 어려운가요? 한국인은 세계의 베스트 드레서, 패션에 관심이 많고 집 밖을 나가기 전 상당한 노력을 한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방금 막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 대부분 자기 몸에 딱 맞는 주름 없는 신상의 옷을 입고 다닌다. 너무 국뽕맞은 거 아니냐고요?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나 미국 뉴욕 같은 유행을 선도하는 세계적 도시 외엔 한국처럼 옷과 유행에 크게 신경을 쓰는 나라가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화장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을 들릴 때마다 용변을 보는 게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르죠. 어느 빌딩이든 지하철이든 식당이든 화장실을 가지고 있어서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중화장실은 거의 쓰지 못하는 더러운 화장실이지만 우리나라의 화장실은 대부분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 덧붙이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실에 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지통. 나라마다 다르지만 선진국 화장실은 대부분 휴지통이 없어 변기에 바로 화장지를 흘려버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신 건물이 아닌 이상 노후된 배관 때문에 아직도 남의 변이 묻은 휴지가 가득 찬 휴지통을 바로 옆에 두고 용변을 봐야 하죠. 수도권 시민들은 하루 평균 83회 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길거리엔 800만 대 이상의 CCTV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미아 방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것에 대해 놀라면서 한국의 치안력에 감탄하고 있죠. 아,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연평균 12.3리터의 술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계속 오르고 있죠.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 엄청난 술 소비에 놀라곤 합니다. 특히 간단한 저녁 식사로 시작된 회식이 2차, 3차, 새벽까지 이어지며 끊임없이 마시는 모습에 더욱 놀랍니다. 이 덕분인지 외국인들에게 유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해장국이 행오버 습. 숙취에 좋은 메뉴로 유명해져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탑10 안에 자주 등장한다고 하네요. 카드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공부하는 말입니다. 외국은 카드보다 동전, 지폐 등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카드 복제가 많아서 신용카드를 쓰려면 비밀번호와 12시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신용카드 하나면 버스, 택시, 외식, 쇼핑, 포인트 적립 등 안 되는 게 없어서 외국인들도 그 편리함에 놀란다고 하네요. 한국은 인터넷 평균 속도 상위 10개국 중 압도적인 속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모바일 평균 속도는 상위 10개국 중 8위에 속하죠.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에 한번 놀라고 중국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인터넷 검열에 또 한번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고 계신가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그들이 즐겨 찾던 야동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다는 편견을 늘어놓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각종 성인 사이트,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북한 관련 자료가 있는 사이트를 불건전 사이트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 기사를 낼 경우 명예훼손죄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깜짝 놀란 이것 탑10이었습니다.